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겸손과 경외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그 교회 한 식구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주님을 기쁘게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이제 그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아닌데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혓바닥이 아파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혓바닥이 아파서 계속 예배 드리는데도 막 예배했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메롱을 하고 있고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계속 막 약을 뿌리고 막 뭐 꿀을 바르고 그러고 있는데 전혀 낫지 않고 있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특별히 서로서로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신명기 7장 11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는 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일대일로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또 가서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저희가 2월달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쓰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우리가 이 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말을 하는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의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과 이 경외함이란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자,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자, 마치 한국인은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만의 특징이 있고 뭐 지난번에 봤던 이제 콩고 사람들은 콩고 사람들만의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국인 우리가 한국인 스스로가 아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게 특징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한국 사람들은 아 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이제 진정한 특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된 한국인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공감을 할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쇼파가 있으면 쇼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쇼파에 기댄다.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봤을 때 소파에 안 앉아있고 바닥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있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인이 절대로 못 읽는 한국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미세요, 당기세요. 무조건 가서 문을 밀고 붙어보는. 당기세요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가서 문을 일단 밀고 붙어. 아, 그제서야 당기는 이제 한국인의 특징이 그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웃으면서 박수친다. 그래서 꼭 웃을 때, 아하하하, 막 이러면서 박수치면. 네. 잘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은 웃으면서 박수를 안 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일단 몰라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뭘 물어보면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야 너 동생 어디 가니? 그러면 몰라. 슈퍼 갔나 봐. 몰라. 방에 있나 봐. 일단 몰라라고 대답을 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그럼 약간 이제 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한국인은 아가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한다. 예를 들어 그냥 추워라고 안 하고 아 추워. 아 더워. 아 피곤해. 아, 막 그렇게 해서 아라는 그 표현을 꼭 넣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습관이 돼서 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렇게 불어를 쓰는 사람이랑도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아를 제가 꼭 넣는 걸 봤습니다. 아, H를 써갖고 아, 뭐 그렇게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상대방은 절대 그렇게 말을 시작한 적이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금 들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짜 빨리빨리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식당 그 테이블에 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프랑스에서는 한번 이렇게 객성을 부르면 막 부르면 분명히 방금 날 봐고 대답을 했는데 절대 오지 않아서 다시 또 손을 들고 또 손을 들어야지 간신히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벨을 눌러서 올 때까지 아줌마가 올 때까지 벨을 누르는 그만큼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특징이 이 한국 사람에게 있는 이 빨리빨리 특징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기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제가 이 주제를 바로 석사 논문 주제로 써서 이제 발표해서 제가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좋은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아직 아무런 선교사님도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못했을 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외국과 완전히 이제 교류를 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중국과 이제 교류를 이제 하면서 한 이제 한국의 한 학문에 너무 욕심이 많았던 한 학자가 중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서양 학문 이제 그래서 서양 학문을 막 공부하던 중에 그 중에 기독교에 관한 서적을 읽고
아,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창조시라는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외국인 서양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한국 사람이 직접 외국에 가서 선교사를 직접 가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벽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벽이라는 분이 본인이 갈 수가 없어서 마침 자신의 친구 중에 이수문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가 아버지를 가서 따라가게, 중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있다, 거기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더 많은 책자들을 좀 나를 위해서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먼저 그냥 신앙 서적을 한 권을 읽었을 뿐인데, 그때 그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먼저, 그냥 한국 사람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역사가 기독교의 유일한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책을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 먼저 선교사님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중국까지 찾아가서 나를 세례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세례를 요청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의 그 특징 때문에 도무지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우리나라의 그 제도가 바뀌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고, 내가 먼저 가서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막 그래서 그 특징으로 우리나라에 더 일찍 복음이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그 특징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필사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겸손한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또 그리고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 앞에 이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여서 자, 여호수아를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즉, 겸손이란 이들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게 무모한 행동인데 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즉 겸손한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냥 그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다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에 들어갈 시점에 있었습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재물의 축복, 바로 그 재물 자체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된 이 단어,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어로 리셰스, 그래서 리셰스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말은 부요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 그 부요함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부요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요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함이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뭐 이렇게 재물이 돈이 많은 것,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이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요함은 전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부요함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으로서 그곳에선 어떤 것을 그렇게 농작을 하든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만큼 너무나 좋은 땅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만큼 그들이 씨를 심고 밭을 이렇게 경작하면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대로 풍성하게 거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이란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간 땅의 소산물입니다. 자,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지 않아도 될 만큼 그 가나안 땅에는 풍성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음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풍요가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너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자, 여호와를 괴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이 저 위에서 어느 한 곳에서 멈춰져서 쌓이게 되고 이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된다라는 그 말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해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강을 건너야 했던 시기는 강물이 그냥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것처럼 강물이 불어서 넘치는, 그래서 발을 넣기만 해도 그 강물이 휩쓸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그 강물에 발을 넣었을 때 그 다음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레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나아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약속대로 그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먼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단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인 경외함의 축복인 가장 첫 번째 축복인 그 부요함 그 가나안 땅 부요한 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그 시점에서 과연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이것만 하면 내가 너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차마 어려워서 건너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부요한 땅에 들어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그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막 엄청나게 막 그 우리 통장 잔고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것을 수확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겸손한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높은 영광을 얻게 되고 막 우리의 이름이 세상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도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로 정탐꾼 두 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됐고 어떤 사람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도와주고 또 숨겨줘서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자, 그녀가 그들을 도와준 이유,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이유를 그녀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농락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을 도와줬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녀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아모리 두 왕과 싸워서 물리친 것도 물론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 싸우긴 했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길을 지내며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사건이었다고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 주님 좀 내가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가 내가 잘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기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높이기 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겸손한 자 또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그녀도 그녀의 가족도 그녀의 옆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만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가족까지도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말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오직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도 그녀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은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마냥 믿기만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말 그 라합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줄도 모르고 늘 고집불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늘 그 삶을 산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삶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언제 어디서나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인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을 똑같이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그냥 쉽게 우리가 다 짓는다면,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녀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녀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롭게 되는 부분이 없었다면 과연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말을 믿고 그녀의 집에 모여 있었을까요? 라합에게는 정탐꾼들을 이제 도와주고 나서 그들과 함께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고 구해줬고 또 살려줬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을 아는데 그때 너희가 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서 나를 살려주고 나의 부모님을 살려주고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뒤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들이 한 약속 그대로, 그 너희 집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라합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23절이 볼 수 있는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만약에 라합의 집에 모여 있지 않았다면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가족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알 방법이 없죠. 다 모든 사람이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안전하게 그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의미는 그 모든 가족이 라합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라합이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그녀의 삶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녀의 삶이 분명히 보여지는 다른 것이 있었음을 그 가족들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녀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과연 가족들이 그녀와 상관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너는 그냥 네 삶을 살아라. 너는 부끄러우니까 우리 가족에서 없는 사람으로 치겠다라고 기생 라합은 모르는 채 그냥 가족들만, 형제들만 따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녀의 말을 믿고, 기생이었던 그녀의 말을 믿고 그녀의 집에 모여 있었다는 말은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냥 몸을 팔든 뭐라든 그냥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녀가 언젠가부터 알지 모르게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족이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이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분명히 이게 뭔가 있다. 저 랍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집에 다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꼭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언제 어디서나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가족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주변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나의 다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또 한 가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했냐면 6일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너희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그냥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그 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다 함께 너희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대로 그들이 그 순종해서 그 성벽을 향해 7바퀴를 돌고 성벽을 향해 우와 소리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라합이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그 집도 다 무너져 내렸다면 그 가족도 다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족이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다른 성벽만 무너지게 하셔서 그녀의 가족이 그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녀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앞에 당신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리 또한 구별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이 모든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나오셔서 우리 결단하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아멘.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 원수 사단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원수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수많은 이유들을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을 내 삶에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면 좀 어떠냐? 너만 그렇게 굳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유혹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유혹들과 싸워주시고 우리의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게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가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나에게 축복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결단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건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니 소록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그렇습니다. 비상을 가운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전쟁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님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며 주님을 불러보며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가까이 주님을 둘러보며 주님을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이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요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그 요단강에 넣어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정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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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사오니 저희 여러분을 저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